현대차와 기아가 러우 사태, 화물연대 총파업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역대급 실적 달성도 가능해 보이는데요. 과연 악재를 모두 제치고 현대차와 기아 씽씽 달릴 수 있을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래도 이 판매량은 줄어들어도 실적을 좋게 할 수밖에 없는 마진이 높은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네,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? 일단은 좀 반도체랑은 좀 다른 결이 좀 많이 나오죠. 왜냐하면 이제 2분기, 3분기 반도체는 좀 상당히 어둡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2분기 컨센서스, 특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밴드가 좀 넓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비해 자동차는 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2분기를 보게 된다면 2조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. 2조 1,399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가 넘는 것은 2014년 만에 좀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4%, 15%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사실 2분기 이슈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.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한 8일 정도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제 생산량의 차질도 있었을 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이런 2분기에 대한 영업 이게 기대치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익성이 높은 SUV 차량이 좀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수소,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SUV 관련돼서 지금 그 차량 판매량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 중에 절반이 넘어간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제 현대차와 기아 SUV가 상당히 잘 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, 뭐, 통계를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유럽 시장에서 뭐, 전년 동기, 전년 대비 한 10% 정도 늘어나면서 5만 대 정도 좀 팔았다고 합니다. 결국 이제 쌍두마 차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차, 그 다음에 그 SUV가 상당히 좀 수익성을 내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악재들을 좀 어느 정도 누르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좀 뚜렷하게 해주고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 또 3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2분기에 최대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기대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이상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6조 5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와는 달리 자동차는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. 물론 그렇다고 자동차 섹터가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바로 이제 네. 그 현대차 기아 노조와 지금 현재 올해 임금과 네. 지금 단체 협약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. 사실 이렇게 이런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파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또 생산량 차질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사이클로 또 굴러가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악재가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모든 섹터들이 다 악재를 한두 개씩은 갖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얼만큼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노조 입장에서도 더 한 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2분기 실적 시즌 7월에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반도체와는 달리 자동차 섹터는 상당히 좀 뚜렷한 어떤 그런 실적 가시성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